수특 영어 오늘 12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내용 추론인데, 자, 이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개 지문을 다 하기보다는 좀한 5개 정도를 하고, 자, 나머지는 간략하게 11강을 좀 복습을 하고, 11강, 자, 다 관련 문제를 좀 풀고, 단어 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내용 추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You may have, 당신은 아마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알아차리다 라는 거죠. 뭐를 알아차렸냐면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르다. 스키마가 틀리다. 이게 우리말로 할 만한, 옮길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자, 사람마다 어떤 기준 이렇게 보세요. 판단 기준 정도로 보면 돼. 사람마다 스키마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을지 모르겠습니다. They tend to use, 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성향에 있는, 기준이 다 틀리다. When evaluating,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성향에 있는 기준이 틀리다.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다. 대학 교수들은요, 종종 관심이 있다, concerned with, 관심 있는, 몸을 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똑똑한지 아닌지에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부장, 세일즈 매니저들은요, 자, concerned with죠.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몸을 인지 아닌지에 관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득력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관심 있습니다. 판매 부장은 자, 사람마다 자, 기준이 틀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인데 involved인 자, 뭔가 포함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하면은 연예 사업 쪽에 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은 관심이 있습니다. Concerned with whether 뭐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런 스키마가 다 사람마다 틀리다. As these examples 이러한 얘가 설명하는 거 보여주는 것처럼 그 역할인데 평가자나 또는 컨텍스트 상황이죠. 상황의 역할. 자, 그 속에서 목표되는 사람이 마주치게 되는, 목표되는 사람이 마주치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나 평가자의 역할이 종종 영향을 주는 것이다. 어떤 특징이나 기준이 사용될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 이 스키마, 기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결정되기도 합니다. 밑줄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뒤에 걸 읽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정한 스키마를 자주 사용하면은, 자, 그것은 아마도 만성적으로라는 거죠. 이게 크로니컬리가. 자, 항상이라고 보세요. 항상. 특정한 스키마를 자주 사용하면은 그 스키마가 됩니다. 항상 접속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likely to 뭐뭐 할 듯합니다. 사용될 듯합니다. 자, 훨씬,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자주 사용됩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 문장 주제문 가깝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정한 스키마를 자주 사용하면은, 그게 항상 접근할 수 있고, 그 스키마는, 그리고 앞으로도, 자, in the future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Frequently activated, 자주 활성화되는 스키마는 기능을 합니다. 자, 뭐뭐처럼, 뭐뭐 같이 기능합니다. 최근에 활성화된 스키마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즉, 그것의 높아진, heightened, accessibility하는 접근성은 그 높아진, 그 스키마의 높아진 접근성은 증가시킵니다. 가능성을. 그 스키마가 적용될 것이다. 이해하는데,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데 적용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말이 어렵죠? 자, 답은 있잖아. 여기서 형광펜으로 했자. 형광펜으로 표시된 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정한 스키마를 자주 사용하면은 그건 항상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사용됩니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됩니다. 미래에도 자주 사용될 것이다. 자, 그러면 때때로 스키마가 단지 결정되기도 한다.
뭐에 의해서, 직업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지위에 의해서, 배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평가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거, frequentl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좀 어렵죠. frequently, 최근에 활성화된 스키마는 기능합니다. 자, 최근에 활성화된 스키마처럼 기능을 합니다. 그 최근에 활성화된 스키마의 높아진 접근성은 증가시킵니다. 가능성을, 그 스키마가 적용될 가능성,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데도 또한 적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즉, 미래에도, 자, will이 들어갔죠? 미래에도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스키마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이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라는 게 이게 스키마의 개념인데, 이 스키마라는 거는, 스키마라는 것이, 자, 그 역할, 평가자의 역할, 그리고 상황의 역할이 영향을 주는 거다. 어떤 특징이나 스키마가 사용될지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서 또, 그러나 때때로 스키마라는 것은 단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행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습관에 의해 실행되는, 결정되는 스키마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1번 어렵죠. 2번 보겠습니다. 빈칸 들어갈 알맞은 말은 not everyone. 자, 부정어 더하기 전체 어가 나오면 부분 부정이죠. 모두가 뭐뭐한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경기를 보러 오는 거는 아닙니다. 자, 경기를, 게임을 보러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경기가 단지 제공할 뿐입니다. 환경을, 그리고 기회를 제공합니다. 표현, 다른 동기에 대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경기를 보러 오는,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오는 거는 아니다. 다른 동기에 표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밑줄이, 자, provided 제공되어진, 군중 자체에서 제공되어진 밑줄이 제시를 합니다. 어떤 이유를, 사람들이 참여할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보기가 사회적 접촉, 자, 직접적인 지원, chain reaction 하면 연쇄 반응입니다. 동료의 압박, 집단의 지혜. 자, 과연 뭐가 들어갈까? 어쨌든 밑줄 때문에, 자, 이유가 된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참여하는 the very point, 바로 그, 자, the, this very, very가 바로 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로 그 핵심은요, elaborated, 뭔가 세분화된다라는 거야. 정교화된다라는 거거든. 윌리엄, 자, 맥다글이란 사람에 의해서 정교화됩니다. 이 개념이, 자, 이 사람이 이제 책에서, 1908년에 출판된 책에서, 그 책에서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의 어떤 사례를, 존재에 대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레 게리였다면은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밑에 나오죠. 인스팅트, 본능에 대한 존재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에 있어가지고,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본능, 인간의 본능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대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인데, 그가 제시한, 자, 폴스트, at the turn of the century, 자, 100년이 변할 때, 즉, 한 세기가 바뀔 때, 1908년이니까 20세기 초반이죠. 한 세기가 바뀔 때, 그가 제시한 그, 자, 질문은 분명히 주장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We are social creature. 우리가 사회적, 자,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쉼표 가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독자들한테 질문합니다. What proportion of the 10,000 witnesses of a football match would stand for an hour or more in the wind and the rain? If each man were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crowd and saw only the players. What proportion 하면은, 자, 어느 정도의 무슨 비율입니다. 몇 퍼센트? Over 10,000 witness 하면은 10,000 숫자 1만이죠. 1만 명의 관객, 구경꾼,
축구 시합에 1만 명의 구경꾼 중 stand for, 자, 서 있게 되는 1시간 이상을 비바람 속에 1시간 이상 서 있게 되는 구경꾼은 그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각자가 고립이 된다면 나머지 군중으로부터 딱 고립이 되고, 자, 보게 된다면 오직 선수들만 보게 된다면 축구장에 딱 갔는데 옆에서 구경꾼들은 볼수 없고 오직 경기장의 선수만 볼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1만 명의 구경꾼들 중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1시간 이상 서 있게 될 비율은 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문장이 좀 어렵죠? 내용은 쉬운데 문장이 어렵습니다. We would guess, 우리는 추측할 것입니다. 굉장히 적다고, 1980년도에. 자, 그리고 80년도라면, fewer, 더 적다. 오늘날이라면 더 적다. 그 비율은. 1만 명이나 되는 사람, 구경꾼 중에 경기장에서 오직 선수만 볼수 있고 옆 사람을 볼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바람을 맞으면서 1시간 이상 그거를 서 있게 될 사람은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고 했을 때 1908년도에 이 질문을 제기했는데 그 당시에 자 굉장히 적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런 비율은 더 적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자, 남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얻는 존재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밑줄에 뭐가 들어갈까? 밑줄인데 제공되어진 군중 자체여에서 제공되어진 밑줄이 제시합니다. 어떤 이유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군중 자체여에서 제공되어진 사회적 접촉이라는 거죠. 그치? 그레게리어스 인스팅트가 지금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이라 그랬고, 자, 그다음에 또 여기 형광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으니 정답은 사회적 접촉이라는 단어가 밑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2번이었습니다. 자, 운동 경기 관람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글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질문. There is widespread belief. 널리 퍼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고 하니? 창의성이라는 것은 최선으로 제공된다. Inner peace를 통해서, 내면의 평화, 고요함, 차분함을 통해서 창의성이 제공된다라는 널리 퍼진 믿음이 있습니다. 즉, 마음이 고요할 때 창의성이 펼쳐진다라고 믿는다. One of my colleagues, 우리 동료 중 하나가 was convinced. 자, 이 확신하다라는 거죠, 이게. 동료 중 하나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창의적인 글이라는 글쓰기가 최선이었다, 최고였다라는 거. 글쓰기가 언제 최고였냐면, 뭐뭐 할 때, she had no distractions. 산만함이 없을 때 글쓰기가 최고였다. 조용하게, 자, 홀짝이다라는 거죠. sipping 하면은 차를 홀짝일 때, 평화로운 환경에서, 설정에서, 산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글쓰기가 최고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after 3 months of 3개월 지나서 그러한 languid 밑에 나오죠. 나른한 글쓰기에 자던 시절이 3개월 지나고 나서 그녀는 produce 생산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She was proud of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고요함이다 보니까 자 뭔가 발전이 없다. Shortly thereafter 그 직후에 그녀의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스케줄은 went 진행되었습니다. From A to B, A에서 B로 아주 길고 자 그리고 열린 상태의 평화로운 구조적이지 않은 자 그런 나날에서 to momo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주 타이트하게 자, orchestrated 하면은 짜여진
타이트하게 짜여진, 그리고 분 단위의, 자, 슬롯. 시간대. 시간대로, punctuated 밑에 나옵니다. 간간이 끼어들어지는, 극단적인 활동에 의해서 간간이 끼어들어가지는 분 단위 시간대에 타이트하게 짜여진, 구조화되지 않은 그런 날, 평화로운, 그 다음에, 자, 여기 프로메이트비죠. 자, 평화롭고 열려있고, 그리고 아주 긴, 구조화되지 않은 날에서 이런 상태로, 이제 아주 타이트한 상태로 애를 낳으니까 바빠졌다라는 거죠. 시간도 없고. 그 결과는요. 자, she became, 그녀는 prolifically 하면은 다작면에서 밑에 나옵니다. 생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she was weird. 그녀가 참, 자, weird하면은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The way 그 방법인데 she put it to me. 그녀가 나한테 put it 했던, 그녀가 나한테 자 말을 했던 그 방식은 I have 90 minutes. 나는 90분이 있어. When Sam is napping. 쌤이 자고 있을 때, 아들 이름인가 봐. 아들이 자고 있을 때 90분 정도 시간이 있어. 그리고 I run to the computer. 나는 컴퓨터로 뛰어간다. 그리고 write like crazy. 미친 듯이 글을 쓰지. I'm totally focused. 나는 완전 집중이야. 라고 그녀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turns out. My colleague. 알고 보니까, 자, 드러났는데, 내 동료는 is on to something. 자, is be on to something 하면은 어떤 것을 알아내답니다. 어떤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실은 is better, 더 낫습니다. to be, 뭐한 게, 바쁜 게더 낫다라는 거죠. When attempting to think creatively, 창의적으로 생각하고자 시도할 때는, 자, aroused가 답입니다. 각성한, 정신 번쩍 드는, 각성한 게더 낫다라는 거죠. 자, 긴장한 그런 의미입니다. aroused가. 자, 3번이었고,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빈칸 유형. during, 뭐, 동안에, 특히 trying time 하면 이게 힘든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힘든 시간에 초기에 내 세일즈 경력 초기에 정말 힘든 시기에 힘든 시기에 자 세일즈 매니저가 영업 부장이 나한테 포스터 하나를 주었습니다. 쓰여 있는 포스터입니다. If it is to be 자 해석 어렵습니다. It is to be 하면은 be to 자체가 예정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일어날 일이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어날 일이라면 be up to 비동사라면 up to는 뭐뭐에 달려 있다는데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자 쓰여진 포스터를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일은 나한테 달려 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Within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 if 만약에 어떤 변화나 자 발전이라도 발생할 것 같으면 in my outside world 나의 외부 세상에서 어떤 발전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발전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시작될 필요가 있다. 나의 내면의 세상 안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In life, 삶에 있어 가지고 모든 의미 있는 그리고 마이크로죠. 자, 마크로 커스믹 하면은 소우주적인 이제 마크로가 미세한 뜻이 있거든. 소우주의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사회 안에서의 변화는 시작된다. 마이크로 코스믹 레벨. 소우주적 수준에서 아주 세심한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과 나다. 삶에서 뭔가 변화를 하려면은 그 변화는 당신과 나한테서 비롯된다. You cannot authoritatively, impose. 당신은 자 위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이게 자 impulse 강요하다 권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효과적인 변화를 어떤 사회에서도
효과적인 변화를 권위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앞에서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it must be 그 변화라는 것은 선택이어야 합니다. There is a fact 느껴지는 아주 깊이 within 밑줄 안에서 깊이 느껴지는 선택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라는 것은 밑줄이 아니다. 강제로 행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선택이어야 한다. 작은 규모에서 자, 일어나는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collectively, 집단적으로 사회에, 자, 사람들은요, 반드시 밴드를 해야 됩니다. 자, 밴드 자체가 여기서 단결하다. 모이다죠. 사회 구성원들은 단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say with one voice. 하나의 목소리로 말을 해야 됩니다. We are mad as hell. 자, 지옥이라는 건 우리는 엄청나게란 겁니다. 자, 엄청나게 화가 났어. 그리고 우리는 not, 자, we are not, 이건 going to거든. We are not going to take it anymore.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자, 우리라고 이제 단결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For this to occur,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자, 어떤 사람은 반드시 기꺼이 원무하다. Take the rein of change. 통제권, 고삐죠. 변화의 고삐를 잡아야만 합니다. With all of the risk. 모든 위험. 자, 그러한 고삐. 자, 고삐가 수반하는 모든 위험성을 가지고. 그리고 iron, resolve. resolve가 결심이거든. 강철 같은 결심을 가지고. 자,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The charge, 책임을. 효과적인 변화의 책임을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자, 변화라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변화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한 목소리를, with one voice, 한 목소리를 내야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단호한 어떤 결심을 가지고, 책임을 질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랬거든. 그 구성원들 사이에. 자, 그래서 이 변화는 반드시 선택이어야 합니다. 깊이 느껴지는, 뭐뭐 안에서 깊이 느껴지는. 정답은 3번입니다. 의식 속에서 느껴지는 그 거주자 속에, 거주자들의 의식 속에서 느껴지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변화라는 거. 자, 거주자들이 하나의 마음을 맞춰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를, 자, 이야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들의 의식 속에 깊이 느껴지는 선택이어야 한다. 변화라는 것은. 이치 가리키는 게 변화죠. 4번, 난이도 어렵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몸에 따르자면 그리스 신화에 따르자면은 오라클 밑에 나오죠. 신탁, 자, 신의 말씀, 신탁인데 신탁이 상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자, 상담이 되었었습니다. 의뢰가 되었다라고 봅시다. 델파이에서의 신탁이 의뢰되었습니다. 측정하기 위해서 위험성을 전쟁을 수행하기 웨이징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 신탁의 의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성을 측정해보기 위해서 델파이에서의 신탁이 이루어졌다. 자, 오늘날에는 그 용어, 델파이라는 용어는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신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날에 델파이 그러면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집단의 설문, 자, 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단 설문 기법. 집단 설문 조사 기법입니다. For combining, 결합하기 위한 의견들을, 자,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자, 발전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인 판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결합하기 위한 집단 설문 조사 기법이 우리는 델파이라고 합니다. 그 기법은요, comprise 하면은 뭐뭐로 구성되다. 자, 연속적인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feedback, 반응의 보고서로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이제 델파이, 오늘날의 델파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야. 델파이가 뭐냐? 집단 설문조사 기법인데, 자,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연속적인 구조화된 질문과, 자, 어떤 그 반응에 대한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응답자가요, 자, 비동사 PP 수동태 주어집니다. 연속적인 질문이 응답자에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What are the five most significant risks in the project, in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서 다섯 개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위험한 것들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가 씁니다. 그의 의견을, 그리고 이유를 쓰게 됩니다. 자,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쓰는 형식이 델파이의 설문조사 기법이다. 그 의견인데 모든 사람의 의견, 설문조사된 모든 사람의 의견이 요약이 됩니다. 하나의 보고서로, 그리고 되돌려집니다. 응답자한테 다시 되돌려집니다. 보고서로 요약을 하고 나서, 자, 응답자한테 다시 종이가 갑니다. 이 응답자들은, 그리고 나면은, have the opportunity, 기회가 생깁니다. 수정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서류로 된 응답의, 자, 형식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 이게 모두가 서류로 이루어지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은 자 글로 쓰여진 이 응답이라는 것은 anonymous로 자 anonymous 익명이죠. 이름을 가리키지 않는 익명 상태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Conform 순응해야 된다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순응하고자 하는 압박감. 만약에 이게 두눈 부릅뜨고 뭐 사장의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은 직원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글로 쓰인 어떤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또한 글 자체가 익명으로 유지가 되니까 어느 누구도 순응하고자 하는 복종하고자 하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바꾸면은 그들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 적어야 되겠죠. 그 이유를 왜 그런지. 만약에 they don't 그들의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의견을 바꾸지 않는지도 설문지에 적어야 됩니다. 그 과정은 계속해서 계속됩니다. 뭐뭐 할 때까지 집단이 도달할 때까지 집단적 의견에 도달할 때까지 연구 자료는 증명을 했습니다. 그 기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 컨센서스 하면 이게 협의죠. 협의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번이었고, 자, 정답은, 그리고 6번, 오늘의 마지막 6번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좀 이따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자, 10강의 자, 내용을 살짝 한번 빠른 속도로 보고 10강 문제를 이따가 풀기 바랍니다. What is the basic idea of sociology? 사회학이죠. 사회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압박하다. 사람들, 주변 사람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회 구조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고 그들의 직업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직업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영향을 줍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자, 투갈루 지역의 대학교 학생들은요, 쉽게 리들리 이해를 했습니다. 사회 구조가 압박을 가했다는 거, 주변 사람들을, not one, 단한 명의 그들의 부모, 어떠한 부모, 자, 단한 명의 부모도 건축가는 아니었습니다. 건축가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노스쿨, 어떠한 학교도 딥사우스 지역에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는 딥사우스 지역의 어떠한 학교도 자 보스 A&B, AB 둘 다를 앞에 녹아 있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가는 없다는 겁니다. 건축을 가르친 적도 없고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흑인을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 부모 중단한 명도 자이 지역 딥사우스 지역에서는 건축가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건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지역에는 건축가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앞부분에 자,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압박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사회 구조의 지배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투갈루 지역 학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회 구조가 자, 직업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 이웃이죠. 그들의 이웃들이 누구냐면은 백인 아이들인데, 이웃들은 had been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4살이었고 5살이었대. 아주 어릴 때는 이웃들도 백인 아이들도 함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 그들이 4살, 14살, 15살이 될 쯤에는 하나의 장벽이 올라갔습니다. 그들 사이에, 즉 백인 아이들과의 장벽이 생겨버렸다. 청소년 시기에. 나의 흑인 언더그레이저였던 대학생이거든. 나의 흑인 대학생들은, 자, 그릇이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종적 편견이라는 것이 거의 이네이트는 선천적인 타고난, 자, 하드리 부정어죠. 선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어릴 때는 다 같이 친구 먹었는데, 자, 나이가 드니까 이 친구가, 자, 사이, 뭐, 흑인과 백인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종적 편견이라는 것은 타고난 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 그것은 인종적 편견은 보여주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그들은 또뭐 사회 구조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내용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 사회 구조의 지배를 받는다. 자, 따라서 그들은요, 답은 2번. 시간 관계상 답만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were open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to sociological perspective는 사회학적 관점에 대해서, 자, 마음을 받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open mind, 마음을 오픈했다라는 거는 사회학적 관점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답이 아닙니다. 보세요. Made their society, 그들의 사회, 자, 사회를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었다. 자, 그리고 취약하게 되었다. 빠른 사회 변화에 취약하게 되었다. 성공을 했다. 자, 그들의 지능 때문에, 그리고 이해를 못했다. 인종적 차별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은 사회학적 관점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6번까지. 자, 빈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빈칸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기말 때. 자, 빈칸은 빈칸이고, 또 앞에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이었습니까? 10강이었죠. 11강은 쉬워서 아마 시험 보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빼버렸습니다. 11강, 자, 10강에 조금 어려웠어, 이거, 이게. 자, 요거, 빠른 속도로. 예일대학교 심리학자인 어이빙 자니스는 보여주었습니다. Just about every group, 거의 모든 집단은, 자, 발전시킨다. Agreed upon, 협의된 관점을, 자, 협의된 관점, 단체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관점을 발전시킵니다. 자, 이게 합의 현실이라는 건데, 자, 줄여서 PC,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집단적으로, 집단적인 생각을 발전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합의된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집단들은 합의된 현실을 만들어낸다. 서로 작당을 합니다. 함께 의견을 맞추어 버린다. 어떠한 증거든, 정반대에 대한 증거든 자동적으로 거부가 되어집니다. 자, 어떤 그 합의된 현실에 맞지 않는 거는 거절을 당한다. 아주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종종, 자, 어떤 비웃음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끌어갑니다. 제외를, 그 사람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은 조심스럽습니다. 배를 흔들지 않, 판을 뒤집지 않으려고. 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자, 심각하게 손상을 주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 고전적인 책에서, 이 책에서 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전문가 집단이, 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지. 자, 집단의 합의를 만들어내면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 그 집단의 사람들은 그런 말하기를 걱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적합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제 적합한지를 고민을 한다. 그리고 느낍니다. 만약에 그들이 일탈을 해버린다면 너무나 멀리 합의로부터 일탈을 하면은 그들은, 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은 경쟁을 합니다. 지위에 대해서. 자, 지명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은 종종, 자, 아이디어들이,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생각이라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집단이
갇혀버리는 그들의 행동에 갇혀버리는 원인이 되고 할수 없는 탐구할 수 없는 대안을 탐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집단의 생각이 자 왜냐하면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된 과정에 대해서 자좀더 집단이 단결하면 단결되면 단결될수록 그자더 커집니다. 그 충동은 집단 구성원들이 피하다 만들어내는 거 어떠한 불협화음이라도 만들기를 피하고자 하는 충동은 더 커집니다. 그렇지. 집단에 반발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라는 거죠. 반발 안 하려고 그런다. 자, 2번은 The temperature 54 Fahrenheit. 자, 화씨 54도라는 온도는 뭐뭐처럼 보입니다. 마법의 한계점 같습니다. 몇몇 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At the height of summer, 여름의 정점에서 물결치는 초원이라는 것은, 자, 풀로 가득 찬, 약초로 가득 찬 초원은 서식지입니다. 메뚜기와 귀뚜라미의 서식지입니다. 그것은 제공합니다. 자, 또 집단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지적임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운드스케이프, 소리 범위는 결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씨 40, 54도가 최적의 온도다라는 겁니다. 숲속에 있는 곤충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 because to really make a decent,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기 온도가 반드시 최소한 54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더 춥다면 당신은 거의 듣지 못합니다. 찍찍거림을 이러한 작은 음악가들로부터의 as cold-blooded creature. 자, 냉혈 동물로서 메뚜기는요, can't regulate, 조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체 온도를 조절할 수 없고, 오직 really get going. 자, 그냥 그럭저럭 지냅니다. When it's warm enough. 충분히 날씨가 따뜻할 때만. 그들의 몸의 움직임은요, 더 빨라집니다. 자, 올라가는 온도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좀더 빠른 진동, 다리와 날개의 진동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지저귀는 소리를 의존해서, 그 종류에 의존해서. 이것이 또한 바꿉니다. 주파수를, 만들어지는 음의 주파수를 바꾸고, 더 따뜻하면은 더 높습니다. 그음 자체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 회사인의 개념과 특징. 아메리카에서는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회사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자 생활과 가족과 그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그의 회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훈련, 그의 사회적 생활, 그리고 자동차, 그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종류, 그리고 옷, 그와 그의 아내가 입는 옷, 그리고 이웃, 살아가는 자 주변 이웃, 그리고 The kind and cost, 종류와 비용, 집의 종류와 비용, 가구, 자, 종류와 비용, 이 모두가 지배를 받습니다. 자, 기업의 지위에 의해서, 대기업이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자, 회사에 종속되는 지배를 받는, 자, 그런 개념이 회사인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게 회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의 직책인데, 자, 피라미드 오브 매니지먼트, 관리 피라미드에 그의 직책이 정확하게 규정된다. 크기에 의해서 그의 월급 크기와 보너스 크기에 의해서 그의 직책이 자리가 규정됩니다. 그 압박감 toward 몸으로 향한 순응을 향한 압박감은 미묘합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리와 그의 희망, 진급의 희망이라는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업무의 실적, 활동 실적, 심지어 태도의 실적에 맞춰졌기 때문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In the areas, 관리의 영역에서 영업,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자리, 기업에서의 자리, 기업인의 자리라는 것이, 자, 자리라는 것은 안정적입니다. 오직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부터 그 다음번 주주총회가 될 때까지만 안정적입니다. 성공적인 반란, 자, 반란은 아마도 휩쓸어 버립니다. 전체의 카데즈, 핵심 그룹을 다 없애버립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의 핵심 구조를 다 없애버립니다. 주주총회 한 번만, 자, 주주총회에서 한번 반란이 일어나면은, 온 임직원이 다 잘려버린다. 그리고 대체합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합니다. 회사인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고, 그 다음에 어렵다고 표시되어 있죠. 불행하게도 there are some social scientists, 사회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인정을 거부하는 그들의 연구 분야의 리미테이션, 한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회 인문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 문과 과학자들이죠. 소셜 사이언티스트는. 자, 이거를 한계가 있다는 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압박합니다. 심하게 사회과학을 닮게 하려고, 물리학을 닮게 하려고, 사회과학을 물리학처럼 하려고 심하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것은 주로 행해집니다. By the use of, 사용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수치, 표, 차트, 그래프를 사용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심오한 정량화라는, 수치화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주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상 어떤 것들이요, 정량화 될수 있고, 어떤 것들은 정량화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정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 편견과 사랑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자, 모든 것이 말되어지고 행해질 때, 그러한 시도된 정량화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되어지고 행해질 때 그러한 시도된 정량화라는 것, 사회학에서의 정량화라는 것은 불가능이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인베인으로 가야 됩니다. 헛된 것입니다. 종종 잊혀지는 것은, 심지어 물리학에서조차 잊혀지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량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을 무조건 수치화시키는 게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사용인데 수학적 기법의 사용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자, 나대의 법이죠. 법, 오직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을 향한, 말하자면 발견입니다. 진실인 것의 발견, 물질적 세상에. The use of numbers, 숫자의 사용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좀더 정확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속에서, 합리적으로 자 이유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좀더 정확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숫자의 사용이라는 것, 결국 quantification이죠. 정량화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목적이 아니다. 근데 사회학자들은 이거를 자꾸 정량화 시키려고 그런다. 물리학처럼. 자, 그리고 5번. Culture consists of linked stock of ideas. 문화라는 것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생각의 축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규정하는, 상식적인 믿음을 규정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자연스러운지, 무엇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상식의 축적이 문화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식적 믿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Not a 법이죠. A가 아니라 그 대신에 전형적으로 bound by, 자, 시간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상식적인 믿음의 집합인데, 이 상식이라는 것이 시간에 묶여 있다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상식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뿐만이야.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문화적인 상식은 바뀝니다. 오늘날의 정설은요, 아마도 자 헤테로독시 밑에 나오죠. 오늘날의 정설이 아마도 자 정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제는, 그리고 미래에는, 내일은. 비록 문화적 변화가 자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인식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이제 문화적 변화가 느껴지는 건 아니겠지만, when we look over, 우리가 좀더긴 시간의 길이를 볼 때, 자그 문화라는 것은 문화적 변화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심지어 가장 근본적인 가정에서조차 자 도덕성과, 그리고 어떤 기준인데, 삶의 질이라는 것이 평가되어지는 기준이 변하기 쉬운 가정에서조차. 1972년 논문에서 이 사람은 제공하기를 생생한 묘사를 했습니다. 범위를, 문화적 변화의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관찰에서 100 years ago, 100년 전에는 백인들이 전체 흑인 종족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고, 오늘날에는 많은 진지한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노력합니다. 자, 백인 100년 전에는 정말 잔인했는데, 오늘날에는 중요한 문제로 만들려고, 문제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Out of the potential, 몸으로부터. 자, 잠재적인 사라짐을,
자, 이 후핑 크레잉한 후핑학이라는 어떤 종, 동식물의 사소한 종을 종이 사라지는 것조차도 문제화 시키려고 합니다. 팀버 울프를 그리고 또 다른 자, 이국적인 생명체가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이 사소한 것까지도 이제 문제화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시간과 자, 공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There is a question. 질문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음악성, 인간의 음악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보통의 인간들은 물려받았다. 능력을, 언어 능력을, 언어 학습 능력을 물려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어떻게든 아주 하드 와이어드 하면은, 자, 뿔이 박혀 있습니다. 인간 두뇌에 뿔이 박혀 있습니다. 언어 학습 능력은. 그러나, 뭐, 인지 아닌지 똑같은 것이 음악에서도 사실이, 자, 사실인지 아닌지는 It's not clear 밑에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음악적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언어 능력은 우리가 타고나는 건데 음악적 능력을 타고나느냐는 분명하지 않다.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노래라는 개념에서 그러나 뭐처럼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Likely로 간다 그랬거든. 지금 모든 인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거 노래를 최소한 자 노래를 학습할 수 있는 거 후천적으로 배우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 To beat 리듬 리듬에 박자를 맞추는 거, 자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리고 인식하는 거 간단한 음을 작품을 인식하는 거, 자 이거는 가능합니다. 학습으로 가능합니다. 부음부정 모두가 자 전문가적인 숙달성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모든 인간이 배울 수 있다, 말하는 법은 배울 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훌륭한 연설가가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세상의 어떤 사회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가 어떤 정도 그들이 encourage 개인들한테 장려하는 정도가 틀립니다. 참여하라고 음악에. 자, 몇몇 시골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되어집니다. 똑같이 노래를 잘한다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음악 만들기에 공공의 행사에서. 많은 도시 사회에서는 음악적 참여라는 것이 크게 제한을 받습니다. 듣는 쪽으로까지만 제한받습니다. 라이브 음악을, 그리고 심지어 more, 자, 좀더 나아가서 녹음 음악을 듣는 쪽으로만 제한받습니다. 반면에 공연이라는 것은 남겨집니다. 전문가한테, 자,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자, 음악이 선천적이냐 아니냐, 음악성이라는 것이, 자, 이거는 문화마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그레엄 알리슨이라는 사람은 흥미롭게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자, 이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서 자 그의 아이디어를 흥미롭게 제시했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 자 투키디데스 함정이 뭐냐면은 긴장감입니다. 비트윈 뭐뭐 사이에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 사이의 긴장감입니다. 자 이런 에세이 자 에세이에서 이렇게 발표 아틀란틱이라는 에세이에서 대서양이라는 에세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 사이의 긴장감 그게 투키디데스 투키디데스 함정인데 As a part of 투키디데스 함정의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어떤 팀인데 앨리슨의 지시하에 있는 팀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16건의 경우를 자 거기서 신흥 강국이 도전했던 기존 강국에 도전했던 여기서 말하는 신흥 강국 뒤에 나오는데 중국으로 보세요. 신흥 강국 중국이 도전했다. 중국 같은 나라가 기존 강국, 즉 미국에 도전했던 그런 경우 16건을 살펴봤고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도전의 결과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Disturbing. 14 out of 16. 16개 중에서 14개의 경우가 전쟁을 초래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The worrying factor, 걱정스러운 요소는 앨리슨에 따르자면은 바로 어떤 팩트입니다. 보통의 사건들 평범한 사건 또는 보통의 위기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사건이 전쟁을 일으킨다. In the case of Athens,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우에서는 바로 행동이었습니다. 더 작은 동맹국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들한테 자, 좀더 가까이 가게 끌었던 것은, 전쟁으로 가게 끌었던 것은, 이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대만과 일본 둘 다가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 미국을 전쟁에 더 가까이 이끌어갈 잠재력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에 이끌어갈 수 있는. 주장컨대, 미국의 동맹국들이 아마도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해서. 무엇보다는, 자, 신흥 강국 자체의, 즉, 중국 자체의 두려움보다는 주변 동맹국들이 자극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엄청난 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피하기 위해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자, mummification in ancient Greece, 이집트니까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화라는 것은요, 자, 전개가 되었습니다. 몸에 대한 반응으로, 자, 점차적인 변화에 대한 반응. In the burial preference, 매장 선호도에 있어서, 자, 죽은 자의 매장 선호도의 점차적인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rtificial, 인공적 보존, 시체 보존은, 자, both human, 동물, 자, 인간, 동물 둘 다에 대해서, 인공적 보존이라는 것은 실행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기원전 2686년에 실행되었습니다. 뭐할 때까지, beginning of Christian era, 기독교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자, 가장 초기의 이집트인들은요, 자, 매장이 되었습니다. 모래 속에 전형적으로, 자, 이건 태아의 자세로 매장되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파헤쳐져야 되는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태아의 형태로, 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그 뜨거운, 더운, 건조한 기후는, 자, 탈수를 시키곤 했습니다. 시체를. The physical feature of the body, 시체의 물리적 특징이라는 것은 would be 물리적 특징이 보관이 된다라고 해야 돼. 얼터는 바뀌다거든. 물리적 특징이 미라리 생각하면 돼. 물리적 특징이 보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아있는 듯한 외모는 시체의 외모가 아마도 자, 믿음, 사후 세계의 믿음을 지지했습니다. As burial practice become more sophisticated, 뭐뭐함에 따라 매장의 관습이라는 것이 좀더 정교화됨에 따라서 with the construction of 어떤 건설과 함께 정교한 무덤과 기념비, 죽은 자를 위한 기념비의 건설과 함께 정교화됨에 따라 그 시체들인데 죽은 자의 시체는요 더 이상 매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막의 모래에. 그러나 as a belief in the afterlife 몸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 사후 세계와 이거 환생이죠. 환생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매장의 관습에 근본적이었기 때문에 미이라화라는 것은 만들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시체를 자 readiness 준비된 상태로 여정을 위한 지하 세계의 자 여정을 위한 준비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미이라화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리시스 자, 오시리스에 의해서 뭐 저승사자 같은 건가 봐. 염라대왕 오시리스에 의해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보존하기 위해 미이라화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죠. 두 번째 해도 조금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